안녕하세요. 중디오? 중가로 라디오? 아무튼 사화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빨리 더 보내세요. 아무튼 빨리 보내. 사연을 보내지 않으면 보내지 않으면 라디오가 망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룬반구. 라디오가 룬12면 체가 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박지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인이에요. 게다가 활동에 약간 지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파란 눈을 보고 신기해서 다가갔었는데 보면 볼수록 정들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건 아니어도 이상하게 잘 맞고 활동에 지장이 있는데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하지만 그 사람이랑 계속 함께하려고 할수록 현실적인 한계가 자꾸 느껴지네요. 고래밥으로 미라 손을 받고도 20승선을 못 깨는 디펙트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래밥으로 미라 손을 받고도 20승선을 못 깨는 디펙트.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앞에 거 다 페이크였어? 파란 눈이 그거였어? 나 지금 알았어. 아 이럴수가. 나 처음에 사연 다 읽어보고도 몰랐네. 이제 알았네. 날 속였어. 젠장. 포기해. 안 돼. 으딜 디펙트가 지금. 라디오 보금은 요거는 시청자분께서 작곡 하신 겁니다. 곡 이름은 자아성찰이에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김다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살 1년차 직장인입니다. 취준 3년 만에 나름 철밥통 꽤 찼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 준비하고 있네요. 복수 전공도 하면서 어떻게 전공 맞춰 취직하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전공에 맞는 일을 하는데 그게 적성에 안 맞네요. 상사 눈치 안 보고 타사 직원 눈치 안 보는 직원 어디 없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상사 눈치 안 보고 타사 직원 눈치 안 보는 직업이면 저것이 창업이지. 마이웨이. 1인 기업. 아니면 유튜버실? 상사 눈치는 안 보긴 하지. 사실 창업도 고개 숙일 곳은 많다 하더라. 그렇죠. 고객들이 또 진상할 거 아니야. 그 뭐 인터넷 진상설 이런 거 들어보면 끝도 없더만. 이외진 수준인데. 좋아하는 걸 일로 하면 더 이상 좋아할 수 없다는 말도 있죠. 그래요. 사실 뭐 적성에 맞고 이런 게 어딨겠어.
다들 참고 하는 거 아닐까?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일이 있긴 하겠죠. 전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왜 요리 영상 이런 거 자꾸 쓸데없이 추천해가지고 가끔씩 보는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힘든 일 하시더라고요. 맛집이 되는 데는 그런 힘든 일들이 있구나 하는 걸. 진짜 뭘 만들어도 다, 어떤 영상을 봐도 다 엄청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거기 또 주방도 치워야 되고 뭐 일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그렇게 요리해 보다면은 그뭐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올 거 아니야. 요리하면은 저는 가끔씩 그런 거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일들이 힘들구나. 요즘에 또 덥죽이 이슈가 되죠. 방송에서 나왔던 덥죽 메뉴 누가 무단 도용했다가 굉장히 파장이 있었는데. 아무튼 사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적성에 안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면 퇴사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 다른 데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힘들면 그만두는 게 맞지. 돈보다 사람이 먼저지. 가끔 힘든데도 참다 하는 사람들이 병나는 거예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진 참더라도, 못 참겠으면은 피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퇴사하시는 데는 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 상사 눈치 안 보고 타사 직원 눈치 안 보는 직업이 있긴 있을까? 없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프니까 아픈 거다. 아프니까 환자다. 힘들 때 웃는 게 인류가 아니지. 힘들 때 웃으면 또라이지. 그건 덜 힘든 거지. 상사 눈치 안 보고 타사 직원 눈치 안 보는 직원은 없지 않을까요? 조커야, 조커. 아, 이고명님 안녕하세요. 요즘 대형 유튜버들도 시청자 눈치 엄청 보잖아. 약간 사회 문제야, 이거. 불편러 개반음. 미쳤어. 뭐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냥 자기가 안 보는 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눈치는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시는 일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님들 다음 사연인데, 나는 이건 좀, 응? 이걸 읽어야 되나? 아니야. 안 읽을 거야.
이번에도 과로냥이로 읽어달라냥 더 커엽고 사랑스럽게다냥 어차피 별로 읽을 게 없겠지만 일반 상식 문제다냥 글자를 보고 과로는 소리를 맞추고 청자들은 게임의 게임과 특징을 생각나는 대로 말해달라냥 냥이체는 안 써도 되지만 다른 말은 냥이체로 해달라냥 한 개씩 총 다섯 개를 듣고 맞추면 된다냥 과로니게 한 번에 볼 테니 답을 천천히 말하면 된다냥 알아서 난이도를 보고 싱크로율이랑 순서를 조절하면 된다냥 필요한 건 그냥 메모장에 타이핑해서 띄워도 좋을 것 같다냥 인데 그러니까 이거지 가족 오락관 같은 거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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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꽉 칙칙칙 이걸 듣고 무슨 소린지 맞추는 거지 맞춰보세요 스타수 정답 윙, 초, 크, 푸빙, 푸빙. 답은 시즈탱크입니다. 3번. 둔둔둔둔둔둔둔둔 둔둔둔둔둔둔 딴딴딴. 답은 테란 메인 브금입니다. 4번 내가 돌아왔다 뭐지? 말해 땡땡이 듣고 있노라 맞출 수 있어요? 맞추네 캐리건 반복 선택 대사이다냥 이걸 맞추네 맞추니까 더 해보자 5번은 쉽다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보호구를 더 건설합시오 넘어가자 자 다음 두두두탕 피용 으잉 으용 피용탕 이거 어떻게 맞춘? 못 맞추겠죠? 답 돌격 소총 중화기 경계 사격할 때 슬로우 모션 소리 스나이퍼 피격 소리 2번 그레네이드 삐삐삐펑 이걸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마법 총알 소리라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했어. 3번 꽥사로이 콩 으잉 척척 내가 또 못 맞추겠죠? 어드벤트 장교 뮤톤 버서커 섹토포드 대사 4번 Your mind is mine 요거는 알만하지 않아? 플레이어가 정신지배 시전시 대사 5번 군럭 커맨더 엑스컴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대사 이거는 맞출만하다 타박타박타박 탁탁탁탁탁 탁 맞출만하지 않나? 타박타박탁 마크 정답 다 마크 소리임 2번 꾸익 꾸익 탁 으어 이건 모를 것 같은데 꾸익 꾸익 탁 으어 좀비 소리 좀비 소리랑 화살 맞는 소리 3번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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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마인크래프트 타 죽는 소리 다음 벅벅벅벅벅팍 벅벅벅벅벅팍 띵띵띵띵띵깡 광산에서 돌 캐다가 보석 찾은 소리 5번 찰박찰박 탓타다다닷 물 위에서 걷는 소리
다음 슬더스 슬더스 소리 1번 뚜 뚜시 뭐야 뚜뚜 뜯고 누가 맞춰 뚜 이걸 어떻게 맞춤 뚜 1번 뚜 2번 타다다다당 3번 위 위워웡워웡 윙윙윙윙 4번 봉숭 봉숭 5번 깡깡깡 야 5번은 쉽다 2번 소용돌이 정답 5번 재련 정답 1번 뚜 3번 워워웡웡 워윙윙윙 4번 봉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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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봉숭 봉숭 네 떼어드림 기다 깡깡깡 맞춤 타다다다당 맞춤 소용돌이 뚜 유물 먹는 소리 위 위워웡 워잉 윙윙 위윙 라가 불린 소리 봉숭 봉숭 얼불숨 돌리는 소리 그래서 내가 사연 안 읽으려고 그랬어 요것도 있다 에옹냥냥 국냥냥냥냥 내가 궁극의 마법이다 와와와 롤륨이래요 됐어. 최선을 다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사연으로 나오니까 빨리 사연 보내 빨리. 사연 없다고 빨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사연이라고 오는데 정신 차려 빨리 사연 보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일기 보낸다고요? 일기 보내 오늘은 가지볶음을 먹었다 타락이 없어서 아쉬웠다 그냥 이거 보내 아무 말이나 보내 그냥 보낸 사람은 닉네임 소주 성낙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주 성낙겁님의 사연입니다 프리랜서 모델인 저는 평소 밤에 사진 편집과 셀렉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중간오닝 방송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와 모델! 어서오세요. 모델이래 모델. 물론 자기 전에 꾸준히 첨탑 등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꾸준히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계셔주셔서 시청자의 입장으로 감사드리고 과로님의 컨텐츠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별것 없는 사연이네마 꾸준히 보내볼까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 도움이 되고 싶을 분이라 읽어보시고 적절하지 않다면 소개해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주제에 맞춰 상식과 고민 하나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저 유명한 손자병법을 저술한 손자 손무를 아시나요? 그렇다면 그의 후손이자 손빈병법을 저술하고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군사였던 손빈을 아시나요? 손빈?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손빈 병법 중 가장 유명한 사례인 삼사법에 관한 고사입니다. 님들 삼사법 알아요? 아십니까? 빈손
참사라? 판판법? 쇼빈? 그거 유명하잖음. 그가 유명한가? 아무튼 계속 읽어드릴게요. 삼사라는 것은 석삼자와 내필의 말이 끄는 전차 사자를 씁니다. 전차 경주를 각기 다른 세조의 수레로 하여 많이 이긴 쪽이 승리하는 노름입니다. 3판 2선승제인 셈이죠. 전국시대 제 나라에 이 전차 경주로 노름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은 꽤 괜찮은 말과 수레를 가졌음에도 패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장군의 집에 식객으로 있던 손빈은 보다 못해 전략을 하나 제안합니다. 3조의 수레를 송략으로 상, 중, 하, 3등급으로 나눠서 상대방이 상등말을 출전시킬 때에는 장군은 하등말을 내보내고 상대방이 중등말을 출전시킨다면 장군은 상등말을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하등말을 출전시키면 장군은 중등말을 내보내게 하여서 언제든지 2대1로 승리하게 하는 전략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흔히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고사에서 유래되어 현대 중국인들이 하등마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버리는 카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야, 너무 유익하다. 정말 유익한 중튜브. 여기에 이어서 전략가와 반사신경 버리기 대개 대가는 아닌데 구하로시님께 여쭤보고 싶은 고민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얻고 성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처지가 그렇거든요. 큰 일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일들도 아니고 확실히 선택과 똥중이 필요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등마와 상등마를 구분하는 기준도 판단도 흐려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됩니다. 과로시님만의 구분하는 비법이나 조언을 얘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슬더슬의 비유에서 설명해 주셔도 찰떡같이 유쾌하게 듣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길어요. 저는 이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냥 가감 없이 제 의견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냥 어차피 모른다고 생각해요. 당장 내일 날씨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너무 먼 미래를 예측하려고 든다고 생각해.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장 정답이었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정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연 고민이랑 요건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연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당장 내가 선택한 일이 가끔 믿음이 안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당장 선택한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 그때 그랬어야 했나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 알 수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일에만 충실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슬더스로 비유하면은 슬더스에서 내가 일막에서 고개가 떴을 때 이걸 집는지 안 집는지는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바로 전략가가 나와버리면 고개가 맞는 선택이었고 그 뒤에 버리기랑 연계되는 카드가 전혀 안 나오고 보스 유물에 코스트 유물도 안 나오면 고개를 집은 건 오판이었잖아.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판단을 하고 거기 후회 없이 현재 일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래요.
그리고 후회 없이 살면 돼. 후회하면 안 돼. 게임이 인생이랑 닮아 있을 수밖에 없죠. 인생 사는 사람들이 게임 만든 거잖아. 인생 사는 거 제일 오래 하잖아. 살면서 제일 많이 한게 뭐야? 사는 거지. 당연히 게임의 삶이 녹아들 수밖에 없지. 게임은 인생이다. 다음에도 상식 관련 사연이 왔어요. 닉네임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윤? 영어라서 못 읽겠다. 연? 님 사연입니다. 저는 얕고 넓은 지식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얕은 지식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공대생이다 보니 이과적인 지식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건 심리학적인 것들도 좋아했어요. 심리학은 재밌어. 심리학은 다들 좋아할걸. 이 심리학적인 지식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참 특이한데, 대학교 2년 때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을 처음 보면서였습니다. 닥터 프로스트. 생각보다 많은 심리학적 지식이 담겨 있었던 그 웹툰을 보고서 뭔가에 매료되었고, 그 이후에 교양으로 들었던 심리학 수업도 매우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 웹툰과 수업에서 같이 봤던 심리학적 효과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일단 일명 반엄 효과에 대한 얘기였어요. 반엄 효과. 요거는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아. 혹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심리학 테스트 비스무리한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심리학 테스트라니. 심리 테스트겠죠. 아래 문장들을 한번 보세요. 1번.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것 같군요. 때때로 유해지는 것이 어떨까요? 2번. 당신은 겉보기에는 자기 통제가 잘 되어 보이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3번.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걸 현명하지 못하다 생각해요. 4번. 때때로 사람들에게 외향적으로 대하지만 때때로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소심하고 위축되기도 해요. 어떻게 알았지? 혹시 위의 문장들이 자기 성격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면? 반엄 효과에 빠지신 겁니다. 인간은 애매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자신한테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효과죠. 저거, 그 뭐지 저거? 다음 주제가 저건데, 여기서 반엄 효과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래서 자기를 좋아한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 반엄 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애매한 성격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 누구든, 와, 정말 그러네, 어떻게 알았지? 라고 착각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타로점이나 오늘의 운세 등도 이런 걸 이용한다고 하네요. 중괄호님은 심리 관련 얘기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신다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설득의 심리학 이런 거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많이 안 나. 기억은 많이 안 나는데 그 중에 처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걸 요청하는 방법도 하나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100원 꿔달라고 하다가 이제 100원 꿔줬으니까 다음엔 1000원 꿔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었고 심리학 관련된 농담 중에 여성 심리학은 있는데 남성 심리학은 아동 심리학이랑 똑같다는 그런 농담도 있다. 심리학은 재밌는 것들이 많죠. 심리학도 재밌지만 저것도 재밌어. 신경 쪽으로 가는 거.
사실 뇌에서 막 응? 뇌에 이상한 호르몬 작용해가지고 사람들 감정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들을 다 스캔할 수 있으면 감정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댕댕이 감정도 할수 있겠네. 댕댕이 감정 파악해가지고 이제 모니터에 띄우는 거지. 그런 농담이잖아. 걔 언어 번역기 사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딱 달아주니까 번역기에 이거 떼라고 뜬 거. 아, 뭐 아무튼 심리학 관련해서는 약간 저는 그래요. 그 뒤에 라디오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려주셨는데 정기적으로 언제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첫 번째 라디오 때 알려드렸는데 정기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사연이 적기 때문에 사연이 많이 들어오면은 매일 하고 싶어요. 라디오는 근데 일단 지금은 사연이 적어서 임시적으로는 3일에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이 더 많아지면 주기를 좀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매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페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저는 인터넷 친구가 있습니다. 거진 1년가량 함께 왔는데 사이트 특성상 그 사이트에서만 만나고 있지요. 다만 이 친구가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항상 이 친구를 응원하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듬뿍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그런 말을 해왔지만 더더욱 그리해주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지속적으로 격려해주는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느낀 점은 레퍼토리가 항상 같고 반복되어서 제 말이 무의미해지고 전달되지 못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결국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말뿐입죠. 그러니 말만이라도 잘 해주고 싶습니다. 친구는 자존감이 심각하게 떨어진 재수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과로님의 도움을 받고픕니다. 여러분과 중과로님의 친구라고 여기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조언의 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저는 쪼르르르 달려가서 제가 떠올린 말인 척하고 친구를 격려할 겁니다. 찡긋. 글쎄요. 나는 격려 잘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정말 못하는 부분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니 당장 뒤처져 보인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영능을 쓰죠. 영능이 뭔데? 당신의 영능은 뭡니까? 옆에 있는 거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사실 사람이 힘들어하면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긴 해. 뭘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사실 인생 길고 재수가 뭐 대수입니까? 뭐 나는 서른 먹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뭐.
자기 그렇게 자꾸 몰아세워봤자 나오는 거 하나도 없다. 조금은 뻔뻔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음 먹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아저씨 울겠다. 저 아저씨가 내 미래가 아닐까? 뭐 아무튼 아직 29, 30까지 두 달 남았다. 아무튼 그래요. 사실 현실적인 말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조언이 너무 어렵다고 격려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수능 시험 잘 못 쳤다고 낙담해 있는 사람한테 수능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봤자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수능이 다가 아닌 건 맞잖아. 세상 모든 사람 다 1, 2, 3 등급인가? 근데 다들 자기 삶 살고 있잖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당장 수능 망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봤자 위로는 하나도 안 되잖아. 격려를 하고 싶다면 해결 방법을 찾지 말고 그냥 공감하라고. 맞아. 그냥 공감해주는 게 어떨까요? 아닌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공감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쓰레기야. 그래 맞아, 넌 쓰레기야. 그냥 공감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 맞아, 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 존재 화이팅. 크크루 크크 빙빵 뽕뽕 빙뽀로 뽕뽕 빙빵. 우리 존재 화이팅. 그 외에 겉만 번지르르한 그 좋은 말들 있잖아요. 좋은 말들을 제가 좋은 말을 해드리자면은, 사람들이 남한테는 나쁜 말 잘 안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나쁜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 엄청 안 좋은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 예의를 차리고 행동하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모질게 대하지 마세요. 이런 그 좋은 생각 이런 책에다 나올 법한 소리를 해야 될까? 네, 내가 격려를 못해서 그래. 아무튼 그냥 조금만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에 균형이 중요한 거긴 하죠. 사실 너무 마음 편하게 먹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과제해야 되는데 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자고 이러면 사람이 안 되지. 적당히 뭐든 적당히 해야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지. 이렇게 사연이 다 쪽났네요. 흑흑. 사연 좀 더 주십시오. 내가 짤방 하나 준비해봤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은? 20대의 자존감을 말하다. 알바 천국 자료. 사연 보냈었다고요? 다음 라디오 때 읽어드릴게요.
아, 뭐 지금 읽어드려요? 요거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 저는 이게 정말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나는 이거 들으면, 난 이거 진짜 하나도 공감 안 된다. 내 자존감이 높은 건가?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때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아니, 진짜 하나도 이해 안 된다. 그냥 이해 자체가 안 돼. 아니, 남잘 되는 SNS 보고 자존감이 왜 떨어져? 저는 자존감은 높은데 자신감은 없어요. 아, 자신감은 없어. 그냥 뭘 해도 못할 것 같아, 나는. 근데, 아, 못할 수도 있지. 못해도 괜찮아 하는 게 자존감이지. 아, 좀 이상해, 사람이. 제가 좀 자신감은 없는데, 자존감은 높습니다. 2위, 취업이 안될 때. 저거는 좀 자존감 떨어질 만하다. 가족의 기대에 부응 못할 때, 저것도 그럴 만하다. 친구 또는 상사와의 갈등, 없어서 잘 모르겠다. 외모가 불만족스러울 때. 숙연. 5번은 어떻게 숙연. 뭔가 나머지는 노력의 여하에 달린 것 같은데, 5번은 답이 없다. 네, 뭐 아무튼 남이랑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지금 사연을 확인해 보니까 4개? 3개? 2개? 3개? 1개? 네, 이거 읽고 갈까? 아, 뭐야? 잠깐만. 안녕하세요. 중괄호 라디오를 들으며 사연을 적어봅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 많은 자영업자, 사업자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그런 소식이 있더군요. 외출하지 않는 문화 덕에 게임계는 오히려 호황이라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구글 나쁜 끼들이 요즘 시국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안내한 줄 평소보다 검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띵 내놓고 열심히 만든 모바일 게임 출시를 안 해줍니다. 근근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디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힘드네요. 중괄호의 힘으로 구글에 저주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프리즘은 최강 유물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게임에서 사장님이 보내주셨네요. 아참네.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정말. 예. 익명 희망이라고. 아, 그러세요. 익명입니다. 거참. 뭐, 그렇습니다. 힘드시겠네요.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너무. 반독점법. 솔직히 앱 하려면 다 구글 아이폰 가야 되잖아.
어떻게 될란가? 그러면 스팀은 에픽 덕분에 반독점법 피해갈 수 있는 건가? 명예로운 에픽. 키위스 게임은 미뤄졌습니다. 여기서 키위스 자랑할까? 내 새끼. 사실 어디 가서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키위스 GIF 안 따난다 보네. 안 따놨으면 못 보여준다. 아니면 이때 다음 화에 공개됩니다 이러면서 넘겨버리는 건 어떨까? 여기 이거 있긴 하네. 저 프로젝트 망하진 않았고. 저걸 뭐라 하냐. 일시정지 짝대기 두 개. 짝대기 두 개 상태입니다. 조금 연기된 것.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 뒤에 뭐 이상한 애 하나 나오는데 그거 그래픽을 제가 만들었죠. 다 이상한 애라서 이상한 애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네. 누굴 말하는 건지. 왜 압도적으로 이상하게 치나? 저거. 아이, 조금밖에 안 나오네. 힘들게 만들었는데. 뭐 기래요. 다음 주제는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이상형입니다. 이상형 2D임 그림체 좋음. 훌륭하다. 사실 저는 이상형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 좋다는 사람 좋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연애해 본 적이 없어서. 플라스틱 여친. 오늘 모솔 시뮬 한판 해야겠다. 권위자로서 한판 플레이 안할 수가 없지. 모태 솔로 시뮬레이터? 아무튼 가벼운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들이 다 너무 무겁고 진지한 사연만 와. 뭐 내 거기다가 농담 칠 수도 없고. 위 사람들이 다 힘든가 봐.
가벼운 사연 보내면 후루룩 짭짭 읽어버리시던데요. 그러니까 가벼운 사연 아닙니까? 가벼워서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웡웡웡웡웡웡 윙윙웡웡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아무튼 다음 라디오로 뵙겠습니다. 당신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